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여성분들을 위한 가슴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견갑골 안정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면은 푸시업에 있어서는 전인과 후인 같아요. 전인과 후인은 날개뼈가 앞쪽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거를 먼저 푸시업 하기 전에 또는 푸시업을 못하는 분들이 하시면 도움이 되거든요. 살짝 보여드릴게요. 같이 해보세요. 어깨에 편하게 힘을 푸시고요. 손은 앞으로 나란히 해주세요. 더 기초이신 분들은 손을 깍지 껴주세요. 가슴을 내민 상태에서요. 천천히 내 손바닥이 내 몸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10초에서 20초 머뭅니다. 절대 어깨를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어깨 힘을 뺀 상태에서 앞으로만 보낸다는 걸 명심하셔야 되고요. 생각보다 많은 범위가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한 10초에서 20초를 버텨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인이 뭐냐면 날개뼈를 척추 중심으로 접어주는 뒤로 가져오는 행위예요. 이 상태에서도 한 10초에서 20초 머물러 보는 거예요. 이게 움직임이 조금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 손을 뗀 상태에서 갈비뼈는 움직이지 않고 최대한 척추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날개뼈만 생각하면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왔다가를 20번 이상 반복해 주는 거예요. 10번만 해볼게요. 하나, 둘, 넷, 다섯. 호흡을 반대로 해볼게요. 보내면서 내쉬고. 하나, 둘, 넷. 하나 더. 다섯.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날개뼈의 움직임이 가능하신 분들은 뻐근할 거고요. 저 날개뼈가 안 움직이는데요? 하면은, 이 뭐야? 하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당장 의자 뒤로 가세요. 벽으로 가세요. 허리부터 날개뼈, 머리까지 다 붙이는 거예요. 양쪽의 날개뼈가 벽에 느껴질 거예요. 그 상태에서 날개뼈 사이에 척추가 있어요. 그 척추는 벽에 앉아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손 일단 앞으로 나란히 해보시고, 날개뼈는 계속 벽에 있고요. 가슴, 갈비뼈가 저랑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래쪽 등이 닿을 거고, 가운데 등이 닿을 거고요. 날개뼈 사이 부위까지 한번 붙여보는 거예요. 일단 그게 돼야 돼요. 그 상태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손끝을 최대한 앞으로 보내보세요. 그리고 다시 가져오는데요. 먼저 제 위치까지 가져오면 아직 척추는 안 떨어져 있어요. 여기서 날개뼈를 살짝 모으기 시작할 때 척추 바깥쪽으로 살짝 날개뼈가 모인다는 느낌만 살짝 들면 돼요.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게 가슴 운동을 하기 위한 1번이에요. 다음 스텝은 바로 플랭크인데요. 네발 자세랑 플랭크를 조금 결합을 해서 난이도를 제가 잡아드릴 거예요. 1번, 네발 자세. 2번, 팔꿈치를 대고 무릎을 대는 플랭크. 그 다음에 무릎을 대고 팔을 완전히 핀 플랭크. 그 다음에 팔꿈치를 댄 상태에서 무릎도 떼는 엘보 플랭크. 그 다음에는 팔꿈치까지 펴는 완전한 플랭크가 돼야지만 가슴 운동 하실 수 있어요. 그거 저랑 같이 할 거고요. 제가 지금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정확하게 알려드린 다음에 같이 버티는 거를 10초씩만 해볼 거고요. 10초 동안 누군가 나를 보고 있을 때내 움직임이 1도 없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호흡을 쓰고 내 몸을 정확하게 버티려는 에너지를 동원하셔야 합니다. 그 이전에 무조건 날개뼈는 풀어주세요. 그 다음에 필라테스 호흡도 넣어주세요. 마시고, 이 호흡으로. 자, 네발 자세 먼저 가볼게요. 자, 먼저 네발 자세는 어깨 아래, 정확하게 말하면 견갑골 아래 손바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골반 아래 무릎이 위치되어 있는 건데, 너무 먼 것보다는 먼저 사각형보다 조금은 좁아도 되니까, 네발 자세를 취하고, 손바닥을 한번 넓게 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손바닥 전체로 바닥을 이렇게 끌어올린다고 생각을 하면서, 손끝까지, 손바닥까지, 매트에 딱 접착을 시키세요.
다음에 팔꿈치가 문제인데요. 팔꿈치는 저처럼 이렇게 과신전이 되는 여성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팔꿈치를 1cm만 접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팔꿈치가 이렇게 나가지 않게 구부러진 상태에서 몸을 바닥에서 멀리 보내는 거예요. 이게 안전한 팔꿈치의 지금 위치라고 보실 수 있고요. 푸쉬업을 하더라도 팔꿈치는 완전히 피는 것보다 이렇게 덜 피는 게 근육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고 관절에 부담이 적은 운동 방법이에요. 자, 다음은 어깨가 위로 올라가시는 분들은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목이랑 어깨가 길어지는 느낌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게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 견갑골 안정화로 돌아갑니다. 목을 길게 뽑아서 정수리가 저 앞쪽을 향하고 꼬리뼈가 저 뒤쪽을 향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호흡을 얹었을 때 배꼽 자체가 척추로 약간 달라붙는 거고 둥글게 말지는 않아요. 이 상태가 그냥 유지되면서 숨 마시고 내쉬면서 팔꿈치가 버텨줘야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내려가는 게 아니라 10초 동안 버텨볼게요. 계속해서 손바닥 전체로 바닥을 밀어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계속 미세요. 여섯, 팔꿈치는 1cm 접고 있어요. 아홉, 열에서 유지. 자, 다음은 팔꿈치를 접은 상태로 갈 거예요. 한 가지 알려드리면 일단 푸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손목, 팔꿈치, 견관절을 지나서 갈비뼈랑 날개뼈까지 컨트롤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먼저 일단 팔꿈치를 대주세요. 손목을 배제하고 가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무릎을 뒤로 보낼 거예요. 이만큼만. 근데 보시면 어깨는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어깨는 팔꿈치랑 같은 선상에 있어야 되고요. 느낌을 찾으면 정수리는 저쪽 방향이고요. 팔꿈치는 아래 방향이에요. 팔꿈치를 이 방향으로 끌어당기세요. 이것도 제가 플랭크 할 때 많이 설명을 해드리는데 바닥에서 턱은 멀어지고요. 그 상태에서 무릎만 뒤로 살짝 보내고 엉덩이와 배에 동시힘을 주면서 엉덩이가 옆으로 못 빠져나가게 만드세요. 반대쪽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가슴을 살짝 내미는 거예요. 딱 이대로 버텨보는 거예요. 엉덩이가 완전히 펴지기도 힘들고요. 어정쩡하게 발끝에는 힘을 푼 상태로 그냥 이렇게 버텨보는 거예요. 팔꿈치로 있는 힘을 다해 아까 손바닥이 바닥을 밀어낸 것처럼 밀어내고 있어야 돼요. 날개뼈는 훅 꺼지는 게 아니라 쇄골뼈와 내 상부 가슴이 바닥에서 멀어진 상태로 이렇게 버텨주셔야 돼요. 아까 요거는 후인 상태라고 했어요. 이게 아니라 밀어낸 상태로 5초 더 버텨볼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잘하셨어요. 다음에는 제가 위치 좀만 이동할게요. 이 상태에서 됐으면은 팔꿈치를 펴서 손으로 한번 버텨보는 거예요. 골반이 살짝 구부러진 상태에서 가보도록 할게요. 바닥을 밀어내시고요. 팔꿈치를 꺾지 마시고 바깥쪽으로 살짝 접어준다 생각해서 안정성을 확보하고 손바닥부터 내 팔 안쪽을 지나서 겨드랑이 부위까지 점선으로 근육이 연결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10초 동안 버팁니다. 손바닥으로 모든 에너지를 바닥으로 보내주세요. 배에다 힘을 주시고요. 허리가 꺾어지지 않게 꼬리뼈는 아주 살짝 말아서 허벅지 안쪽에 힘을 주세요. 약간 플랭크 하는 느낌이 든다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자, 다음 단계는 다리를 바로 펼 수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바로 다리 펴버리면은 어깨도 힘들고 다리도 힘들고 복부도 힘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단계 쉬어가는 느낌으로 엘보 플랭크 하고 갈게요. 자, 손목은 잠깐 쉬면서 팔꿈치 대주시고 이 상태에서 어깨 흔들리지 않게 엉덩이도 움직이지 않게 다리만 뒤로 보내서 세워줍니다. 발끝으로 유지. 여기서 엉덩이가 내려가는 순간 앞 단계에서 멈추셔야 돼요. 자, 바닥을 밀어내는 모든 에너지를 동원해서 반대쪽 다리를 살짝 들어주는 거예요. 10초 버틸게요. 하나, 이게 안 돼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무릎 대시고 천천히 바닥 밀어내서 일어나세요. 중간중간에 어깨를 뒤로 하고 레스트 포지션으로 조금씩 쉬어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플랭크예요.
플랭크의 정석을 해보셨다면 다들 하실 수 있을 텐데 앞에 순서를 밟았기 때문에 이번 플랭크가 10초만 버텨도 더 힘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깨 앞에 벽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어깨로 그 벽을 미세요. 무릎을 하나씩 떼볼 거예요. 어깨 위로 버텨주고 지금 발을 떼고 아이의 느낌이 팔로만 가 있어야 돼요. 이 팔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지금 손바닥부터 팔꿈치 어깨까지 연결된 팔 전체의 힘이고요. 윗가슴이 너무 오목하게 되면은 가슴 근육을 효과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없어요. 가슴 근육을 이완하는 느낌을 계속 쓰려면 갈비뼈에는 힘을 주고 윗가슴은 살짝 내밀어줘야 돼요. 아주 살짝. 자, 갑니다. 한쪽 다리 떼고 유지. 버텨내면서 떼고 유지. 배에다 힘주고 손바닥 밀어내고 날개뼈 사이 서로 멀어지고 윗가슴을 살짝 내미는 거예요. 팔꿈치는 완전히 피지 않아요. 10초 더 버틸 거예요. 와! 끝나요. 끝났어요. 저 지금 운동 12년 차잖아요. 저도 이렇게 하면 힘들거든요.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날개뼈 견갑골 운동과 기초 필라테스 그리고 오늘 영상까지 묶어서 기초 상체 근력이 채워질 때까지는 맥시멈 3개월에서 6개월을 두고 격일 또는 매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스텝 우리가 푸시업을 넘어서 가슴 웨이트 운동, 근력 운동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세요. 한 50% 이상의 구독자분들이 빨리 여기까지 오셔서 제가 많은 운동 루틴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까지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좋은 영상은 널리 널리 퍼뜨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